10cm만 뗐습니다. 자연스럽게 들어오죠. 네. 이게 턱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속도로 가실 때 막 고속으로 가시다가 코너링 나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악셀 떼시죠? 네, 네. 그게 여러분 스스로가 차를 그렇게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게 뉴트럴 스티어다 뭐 표현을 못하실 뿐이지. 예를 들면 그 고갯길 같은데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국도 돌다가 이렇게 알까 큰데 가면 어떡합니까? 자연스럽게 브레이크 잡으면서 속도 줄이죠. 그게 여러분들이 컨트롤 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오버스티어 비가 도는 거에 대해서는 컨트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메이커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언더스티어는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래서 DC나 이런 것들로 가지고 약간 언더성으로 차를 만듭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서 뉴트럴 상황에서 풀악셀 때려볼게요. 자, 풀악셀 때렸습니다. 차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밖으로. 많이 안 벗어나죠? 이게 뭐냐면 TCS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TCS가. TCS가 나가려고 하면 엔진을 커시키고 나가려고 그러면 엔진을 커시키는 거예요. 빗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잡아주죠. 자, 여기서 제가 TC 껍니다. TC 껐습니다. 똑같이 밟아보겠습니다. 자, 엔진 저열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정없이 나가죠? 자, 이래 나갈 때,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 나갈 때 핸들 감는다고 해서 차 들어오지 않습니다. 차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이게 들어오는 느낌이 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핸들을 많이 꺾었기 때문에, 저항 때문에, 속도가 주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거지, 실제로는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젖은 노면이니까 이렇지 마른 노면이었다. 핸들 이렇게 꺾었는데 프론트가 그립을 찾았다. 그럼 이렇게 차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리버스 상황, 일종의 리버스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까 드르륵드르 이건 ABS 잡힌 소리인가요? 타이어가 강제로 버벅버벅 밀리는 소리. 타이어 한 개가. 그러니까 불필요한 핸들링은 외려 두 번째 역효과 리버스 상황을 만들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건 전륜구동 상황 안에서 전륜구동차 안에서의 한 번의 리버스였지만. 한 번에 스피니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사람이 많이 타고 계셔서 제가 리버스까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언더스티어 나서 이쪽으로 쏠리고 있죠. 근데 사이드 제가 잡고 뒤를 돌렸잖아요. 그러면 미끄러지려고 할 때 그걸 잡을 거라고 반대로 감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타고 계시는 분들은 무게가 이쪽으로 쏠리다가 반대로 확 넘어가죠. 그러면서 타신 동승자분들끼리 머리가 부딪히거나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요. 그런 상황에서 차가 좌우로 우로 뒤뚱뒤뚱 하다가 차가 전복되거나 전봇대 가로수 있는데 막아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혹시나 위험하다 싶으면 제일 먼저 하실 건 불필요한 핸들 조작이 아닌 속도를 줄이는 거, 악셀을 떼고 속도를 줄여주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터빈 말씀하셨을 때 악셀 이렇게 떼도 예. 차가 좀 덜 감기는 것 같아서 만약에 브레이크를 살짝 밟는다 그러면 턱인이라는 건 턱인이 악셀을 뗐을 때는 뭐냐면 그만큼 나가려고 하는 간성을 줄이는 거 서서히 예. 서서히 줄이는 거지만 더 빨리 줄이고 싶을 때는 브레이킹을 같이 해주는 거죠. 근데 다만 속도가 100km인데 너무 브레이크를 작게 한다거나 뭐 속도가 60인데 너무 100 이상의 브레이크를 해버리면 역효과가 나겠죠. 그 속도에 맞는 적정한 브레이킹을 해주니까 가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